삼전개경 총론 을파소 전수. 묵별들 가운데서 오직 땅은 밝고 어둠이 알맞고 차고 더움이 곤란하고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다. 물건이란 나음이 없는 것도 있고 나음이 있는 것도 있으니 나음이 없는 것은 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나음이 있는 것은 능히 붙다가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니 오직 나음이 없는 것에 의탁하여서만 나음이 있는 것이 지어진다. 외짝 양으로서는 낳지 못하고 또 외짝 음으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며 한쪽이 기울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나니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기를 수 있다. 진실로 나태 변화하지 못하면 이룰 길이 없나니 암수가 짝함으로써 알을 낳고 번식하여 서로 전에 멸하지 아니한다. 차고 덥고 마르고 적고하기를 때 맞게 하여 음양이 고르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들이 지어진다. 다섯 물건 가운데 빼어난 것이 사람인데 맨 처음에 한 사내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나반과 아만이라. 하늘가람 동서로 있어 처음엔 서로 오가지 못하더니 오랜 뒤에 만나 서로 짝이 되었다. 그 자손이 나뉘어 다섯 빛깔의 종족이 되니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홍인족, 라민족이다. 한 옛날 사람들은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깃을 치고 살며 굴 속에서 지내니 어질고 착하여 거짓이 없이 순진한 그대로였다. 세대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됨에 낳고 기름이 번성해져서 드디어 제가끔 한 모퉁이씩 자리 잡고 작게로는 일가 친척을 이루고 크게로는 한 부족을 이루었으되 황인족은 넓은 벌판에 살고 백인족은 사막에 살고 흑인족은 흑수가에 살고 홍인족은 남녘 바닷가에 살고 라민족은 여러 섬들에서 살게 되었다. 다섯 종족 가운데 황인족이 가장 커서 지파가 넷이 됐으니 개마산 남쪽에 사는 이들이 양족이 되고 동쪽에 사는 이들은 우족이 되고 송말강 북쪽에 사는 이들은 방족이 되고 서쪽에 사는 이들은 견족이 되었다. 여기서 기록에 따라서는 우족을 간족이라고도 합니다. 아홉 결의 백성들이 사는 데마다 풍속이 다르고 사람마다 직업이 달라 혹은 거친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일삼고 혹은 들판에 있어 목축을 일삼고 또 혹은 물과 풀숲을 따라가 고기 잡고 사냥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의상은 대종교 경전인 신사기의 조화기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나반이 돌아가시어 삼신이 되시어 위에 계시어 천상을 다스리고 아래에 계시어 천하를 다스리신다. 고로 사람과 물건은 함께 삼신에게서 나니 삼신으로서 한 근원의 조상으로 삼는다. 태초에 바다에서 육지로 오를 때 배가 없이도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가고 오고 삼신께 목숨을 귀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기쁘게 즐거이 배부르게 먹을 따름이었다. 홍수가 범람하여 물에 빠져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신인 한인께서 계시어 구부의 시조들을 이끌고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면서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태백의 북쪽에 이르니 곧 한국의 시조이시다. 고기에 이르기를 북쪽의 한국이라 하니 이것이 구안이 하나이며 그 땅은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흑수에 이르니 동북 이말리이고 서쪽으로는 사막에 이르러 삼위의 경계에 이른다. 구안 중에서 한인이 가장 크게 자손이 번성하였다. 10월 국중대회에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하늘의 제를 지냈으며 빛나는 무예와 빛나는 문장으로서 천하의 의식으로 삼았다.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 사이에 한국시대 10월 국중대회 때 문무의식 또는 글짓는 백일장과 무예를 겨루는 시합이나 대련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말에 천재 지휘리께서 즉위하시니 꿈의 삼신께서 앞에 신령스럽게 나타나시어 이르시기를 아래로 태백과 삼위를 내려다보라 가히 홍익인간할 수 있으니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임금은 백성의 마음을 살피어 마땅히 어진 자를 골라보내어 인간 세상을 구하게 하여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셨다. 이에 천재께서 서자 한웅을 보내시어 태백산 아래 박달나무 숲으로 내려가 살게 하시니 한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무리 삼천을 이끌고서 의장을 성대히 펼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나를 세우니 천신이 하강하는 모습과 같더라.
이에 명하여 각 그 직책을 내리니 우가는 주곡, 마가는 주명, 구가는 주영, 저가는 주병, 양가는 주선악으로 무릇 인간 360여 살을 맡아 제세이와 하도록 하니 연후를 신시라 하였다. 때에 웅녀 임금이 한웅께서 신령스런 덕이 있음을 듣고 이에 무리를 이끌고 와서 뵙고 말하길 원하건대 한 집구를 주시어 신계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하니 한웅이 이에 허락하여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게 하였다. 호족은 능히 고치지 못하니 사이로 추방하였으며 한족의 흥함이 이에서 시작되었다. 태호는 태호 한웅의 아들이라. 여화는 태호의 누이라. 모두 신령스런 덕이 있었다. 태호는 꿈에 삼신께서 몸에 신령스럽게 내리시니 만가지 이치가 통하여 뚫렸다. 이에 삼신산으로 가서 하늘의 제를 지내고 천하에서 궤도를 얻으니 그 궤의 획이 세 번 끊기고 세 번 이어지며 묘하게 삼극에 부합하여 변화가 무궁하였다. 태호복희가 천지인 삼극의 조합으로 팔계를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흙을 주물러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그의 혼을 불어넣어 7일 만에 완성하여 모두 전쟁에 쓰니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여호와 신통하여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전쟁에 사용하였으며 황토인을 창조하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당시는 서기 전 3400년경으로 대홍수가 일어나 하늘의 구멍을 메웠다 하여 이를 여호와 보천이라 하며 새끼줄을 만들어 줄넘기식으로 돌리니 황토 진흙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람으로 변하였다 하는데 이는 여호와가 황토인에게 혼인법을 가르쳐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황토인 창조에 얽힌 역사와 홍수에 대한 역사가 수메르 지역에 전파되어 구약성서에 여호와 창세기록에 실린 것이 됩니다. 치우천왕은 신령스런 용기와 높은 절개로 신농이 쇠함을 보고 드디어 웅대한 계획을 품고 이에 가로되 천상에는 한 태양이 있을 뿐이며 땅에는 한 사람의 왕이 있을 뿐이라. 짐이 마땅히 삼신상제를 이어 천하의 주인이 되리라 하셨다. 안으로는 덕을 닦고 밖으로는 무예를 일으켜 수차례 천병을 서에서 일으켜 진격하여 회대의 사이에 점거하여 이에 헌원이 왕이 되자 곧바로 탕록에 들로 달려나가 황제를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 자부선생에게 명하여 황제를 가르쳐 의로움으로 돌아오도록 하니 황제가 받은 것이 이에 사망내문이라. 진나라 한나라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월에는 치우께 제를 지내니 금명을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역시 가히 알만하다. 사만통국 당군왕검의 천범 팔조 생략. 고주몽 다물 흥방 고천문 생략. 고주몽이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졸본천에 이르니 이때 북부여 고무서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서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왕 즉위 2년 서기 전 58년에 왕이 붕하니 후사가 없어 나라 사람들이 의논하여 대통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대개 동명의 개창은 앞에 그 다물업을 시작한 것이고 주몽은 후에 그 다물업의 여파를 계승한 것이라. 이에 국호를 고구려라 하니 천재의 큰 태양이 세계에 높게 크게 빛나 비치는 중심이라 한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와서 항복하니 그 땅을 다물도라 하고 송양을 다물으로 봉하였다. 다물오계를 세우니 사친이요 사군이충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이다. 단군 고주몽 조칙 생략. 극제사의 3일신고 독법 생략. 태백산 사선인. 거룩한 땅 태백산 아래에 예로부터 사선각이 있으니 사선은 곧 발귀리, 자부선인, 대련 을보륵이다. 모두 하늘에 제를 올리고 수련하여 명산 승지를 돌며 뜻을 높게 크게 받들고 공리는 없이 여기고 참전으로 계유를 삼아 이름을 굳건히 하여 서로 영화롭게 하고 홍도익 중에 전념함을 임무로 삼았다. 급한 일이 있으면 부름에 응하고 일이 없으면 산으로 돌아간다. 산이란 옛사람이 참을 찾고 오름을 구하는 도관이라. 대개 돈은 고요히 닦고 사물은 무리로 이루게 한다. 산으로 나아감은 오름에서 나를 구함이며 무리를 착하게 함은 역시 참을 이룸이니 이것이 산사람 선의 의로움이다. 대련은 한편으로 묘전랑이라고 한다. 앞에서 생략한 부분은 차후 시간이 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